야, 김수영 가족의 우월한 유전자라는데 네. 저는 별에서 온 그대의 남자 주인공이었던 한류스타 김수현 씨한테 여동생이 있었습니까? 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네, 김준하 씨라고 이번에 밝혀졌는데 청류사회라는 예. 드라마의 OST를 부르면서 화제가 됐어요. 네. 거기다 그냥 화제가 된 게 아니라 김수현의 여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화제가 된 건데요. 김수현 씨가 무명일 때부터 지금까지 예. 늘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취재기자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는 그의 스타성이나 어떤 재능이 예.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나의 아버지가 결혼을 했고 아는 몇 번 했고 우리 엄마랑 백년회를 했고 이거는 재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김수현 씨의 부친의 어떤 일생이라든지 일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도 우리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 다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드라마 OST를 불렀던 게 여동생이래. 예. 네. 말씀하세요. 네네. 근데 김수현 씨가 여동생이 있다는 거를 굳이 밝히지 않았거든요. 예.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밝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숨기지 못할 가족사를 밝혀야 되느냐 아니냐 뭐 갑론을박이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뜨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김수현 씨의 여동생이라는 건데 네. 한간에 알려지기는 이제 외동아들인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여동생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복잡한 가정사가 얽혀 있어서라고 네.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이복 동생인 겁니다. 네, 이복 동생으로 전해졌고 예. 여동생 소속사 측에서도 이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밝혔고 김수현 씨 측에서는 복잡한 가정사다라고 예. 일단 함구를 하는 그런 분위기죠. 복잡한 가정사다. 지금 이제 화면에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네. 사실 김준하 씨 측에서는 프로필에다가 오빠 김수현이라고 이렇게 올렸대요 인터넷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포털 쪽에서 작업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지금 검색어가 제가 여기 직원 직사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오빠 김수현 예. 검색어 1위였거든요. 네. 그러면 포털 쪽에서는 바로 그게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오빠 김수현이 김준하 씨 측에서 작업했을 가능성은 많이 높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두 사람 다 유전자는 탁월하다. 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김수현 씨의 뭐 네. 미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남자분의 그 외모에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네. 여동생도 너무 이쁘네요. 예. 재능은 역시나 유전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런 가족사가 또 떠들썩해진 거는 유명세를 탄 라고 생각하고 또 파도를 넘어가듯이 타고 넘어가면 또 조용해질 거로 생각됩니다. 미모도 미모지만 네. 노래를 둘 다 이제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네. 아버지가 노래를 잘하시고 세븐돌핀스. 예, 세븐돌핀스. 그 얼마 전에 이제 트로트 음반 낸다고 해서 네. 얘기를 했었는데 아버지 노래 잘하고 여동생도 노래 잘해서 가수로 데뷔를 한 거고 본인도 노래 저렇게 잘하니까 네. 정말 우월한 유전자라고 할 만하네요. 그럼요. 팬미팅 같은 거 할 때도 꼭 노래 서비스 팬들을 위해서 하는데 네. 김수현 씨야말로 손색 없는 스타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아, 저는 가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 했었는데, 얼굴이 굉장히 작아서요. 모든 여배우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작은 여배우들도 김수현 씨하고 멜로를 하려면 거울을 몇 번 더 들여다보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김수현 씨 어머님이요. 네. 너무너무 미인이시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아버님은 네. 뭐 굉장히 유명하신 가수니까 다들 알지만 네.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야, 그러니까 저렇게 잘생긴 아들이 나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김수현 씨 무명 시간을 버텼을 수 있는 힘은 어머니의 그런 아들을 위한 내조 였고요. 예. 또 외가들이, 외가 식구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김수현 씨 스타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라는 일화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헌신적으로 자식 사랑을 했던 엄마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수현 씨가 이복 동생이 있다는 걸 밝혀야 할 의무는 없는데 그냥 너무나 재능이 뛰어난 여동생을 두다 보니 네.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